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채슬리 투자 자문의 박세익 전문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고물가, 고환율 시대의 투자 전략입니다. 네, 지금 주식시장이 작년 6월 25일 날 3,300을 넘어섰다가 지금 3일째 주가가 반등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2,350입니다. 1년 전에 비해서 1000포인트나 빠져 있고요. 그 이유가 물가 공포,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의한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되면서 환율도 1300선을 또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아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국면에서 우리는 위험 자산을 버리고 안전한 현금성 자산을 투자해야 되는지 아니면 금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신문을 보는데 샤넬백이 2019년도에 한 670만 원 정도 하다가 지금 3년 지났잖아요. 3년 지났는데 이제 1,050만 원 정도 한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샤넬백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르메스, 루이비통 등도 거의 똑같은 식의 가격 인상이 있었고요. 3년 동안에 50%나 가격을 인상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 초부터 지금까지 전국의 유명 백화점 앞에 개장 시간 전에 3, 4시간 전부터 줄을 서서 이 명품백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모습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샤넬백이랑 에르메스 그렇게 고가의 명품백을 줄을 서서 사시는 그분들은 왜 저렇게 고생하면서까지 백을 사시려고 하나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샤넬백을 사신 한 분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저는 제가 뭐 50만 원 이상짜리 백을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쭤봤더니 샤넬백은 벌써 1년 동안에 4번이나 가격을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도 바겐 세일이나 뭐 정기 세일 이런 거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3, 4개월이 멀다 하고 가격을 계속 올리고 중고 백마저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상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기다리면 또 가격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 사는 샤넬백이 가장 비싸다는 거죠. 네, 그런 논리로 지금 고물가, 고환율, 또 코로나 확진자가 또 늘어나는데 이런 거와 아무 상관없이 그분들은 샤넬백을 삽니다. 그죠? 네. 그런데 에르메스 가방이 아주 비싸다고 들었거든요. 아주 아주 비싸다고 들었는데 제가 에르메스의 주가를 봤습니다. 주가를 봤더니 1670유로 정도 하던 주가가 950유로까지 빠졌다가 지금 1000유로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되게 재미난 현상이 일어납니다. 에르메스 백을 사고 샤넬 백을 사시는 분은 내년에도 사실 거예요. 그죠? 내년에도 사실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주가는 항상 우상향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 주가도 코로나 때확 빠졌다가 금융위기 때확 빠졌다가 올랐는데 이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보잖아요. 늘 가격을 올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자들은 항상 줄을 서서 백을 살려고 대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Q는 줄어들지 않는데 늘 곱하기 판매단가가 올라가니까 매출이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이익도 꾸준히 증가합니다. 그런데 주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 그리스 사태 등등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주가는 촐싹거리면서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1670유로까지 갔던 샤넬의 에르메스의 주가가 지금 1000불까지 떨어져 있으면 저 같으면 에르메스 백을 사지 않고 지금 에르메스 기업의 주식을 샀다가 예, 한 6개월이나 1년 지나서 이 기업의 주가가 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한 2000 가면 그때 에르메스 백을 두 개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보면요. 자동차 전 세계에서 1년에 팔리는 자동차가 한 9,500만 대 그리고 핸드폰 1년에 14억 대에서 많이 팔릴 때 한 15억 대 이렇게 팔립니다. 내년 내후년도에 이 자동차 그리고 핸드폰이 팔릴까 안 팔릴까? 네, 일시적으로 공급망 차질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위축될 수는 있습니다. 2009년, 2008년이었죠. 미국발 금융위기 때 자동차 판매 대수가 미국에서 1,500만 대 정도 팔리던 자동차 판매 대수가 900만 대로 확 줄어듭니다. 그러고 나서 그 위기가 지나가자 사람들이 나중에 자동차 나도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됐네 하면서 나중에 이 자동차 교체가 일시적으로 위축됐던 게 뒤로 2연이 되면서 자동차의 평균 판매 대수를 다시 채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한 번 더 큰 위기가 온다. 예. 이때까지 많은 분들이 뉴욕에 계시는 루비니 교수님도 한 20년 내내 큰 위기가 오고 더블 딥이 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어쩔 때 이제 한 번씩 맞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항상 쓸 수밖에 없는 고가품이든 아니면 필수 제품에 포함되는 그런 제품이다. 결국은 팔리게 되고 재무제표가 올라가고 그리고 고물가를 반영을 해가지고 제품 가격이 올라간 게 다 다시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에 내재되어 있는 동물적 본능 때문에 이런 위기감이 오면 주식시장에서 탈출해서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잘못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주식시장에서는 샤넬백은 절대 세일을 하지 않지만 샤넬백을 만들고 루이비통백을 만들고 에르메스백을 만드는 그런 명품 기업들의 주가는 이렇게 감사하게도 바겐세일을 해줍니다. 코로나 때는 대바겐세일이었었죠. 대바겐세일이라서 그럴 때는 빚내서라도 주식을 사야 된다는 뭐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면 2년마다 주식시장에는 명품 주식도 2년마다 바겐세일을 합니다. 그리고 10년마다 한 번씩 점포정리 세일과 같은 아주 큰 세일을 해주고요.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 그전에는 1998년 우리나라 IMF 때 그렇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탑티어에 올라서 있는 그런 핵심 우량기업을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늘 제공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레이 달리오의 프린시플이라는 책, 그 책에서 제일 큰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그 레이 달리오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회사 이름이. 그 레이 달리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인생에서 이룩한 성공은 아는 것보다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에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예,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보통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에 함부로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저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했다가 투자에서 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위기를 유형으로 분류해서 거기에 맞는 이제 대응 방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대응에 관한 훌륭한 원칙을 갖고 있으면 성공한 사람은 이런 성공하는 원칙에 따라 움직이면서 성공을 한다는 거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처럼
주가가 고점 대비 30%나 빠지는 이런 조정장이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거냐? 아닙니다. 2년마다 옵니다. 2년. 20년도, 2020년도에 35% 빠졌고요. 그전 2018년도에는 그때도 미국 채금리가 3.2%를 돌파하고 페드가 금리를 9번이나 올렸는데 내년도에도 3번이나 더 올려서 3.1에서 3.5% 정도의 금리를 만들 것 같다라는 얘기에 2018년 10월, 11월, 12월 달에 주가가 폭락하면서 그때도 S&P 500은 20% 빠지고 우리나라 코스피가 24% 빠지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뭐 2016년, 14년 거슬러 보면 거의 다 2년마다 그런 일이 발생하고요. 불과 지금은 고물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인데 2020년 6월이거든요. 2020년 6월에 우리 변소인 기자님이 마이너스 물가, 디플레이션 공포가 현실화될까? 요때 당시에 주가가 4, 5, 6월 달에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 31.2% 나오면서 엄청난 공포감, 그리고 미국의 실업률이 14%를 넘었을 때 디플레이션 공포가 현실화될까? 라는 그런 기사가 여러 언론 미디어에 나옵니다. 실제로 그렇게 디플레이션이 심하게 나왔었으니까요. 그런데 주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급등을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불과 2년 만에 그때는 그랬죠. 아, 평균 물가 목표제 2%, 3% 이 물가가 도달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페드는 노력할 거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불과 2년 만에 물가를 어떻게든 잡겠다. 폴 볼커가 나는 돼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2년 만에 갑자기 사람이 바뀌었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 항상 등장하시는 우리 루비니 교수님이 또 증시는 또 절반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 근데 우리가 평생 이 물가가 주가가 빠지면 디플레이션 얘기를 나올 거고 저는 장담컨대 내년 요맘때면 또 디플레이션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대비 내년도에 작년 동월 대비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면 야 이거 큰일 났다. 경기 침체가 온다. 디플레이션 얘기가 내년에도 나오고요. 그때는 금리가 3.5, 4.1 갈까 이 걱정이 아니라 금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질까 라는 얘기로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인플레이션은 도대체 어떻게 발생하는 건가? 예, 옛날에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경기가 좋아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경기가 둔화되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온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막 주가는 급등하고 물가는 갑자기 올라가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페드가 이렇게 페드의 대차대조표인데요. 경기가 안 좋다는 명분으로 돈을 확 찍어내거든요. 돈을 엄청나게 찍어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최근에 코로나라는 명분으로 해서 아시다시피 3.8조 달러 수준의 미국의 대차대조표가 연준에 8.9조 달러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5천에서 6천조라는 돈을 그냥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 개인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찍는다 하면서 구제금융 막 마구마구 돈을 찍어내죠. 그러면서 미국 통화량이 이렇게 급증을 하고요. 그러면 불을 보듯 인플레이션 쓰나미가 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선행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물가 상승을 미리 선반영해서 주가가 먼저 급등을 하고 집값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노동자의 임금이 후행적으로 따라 올라가면서 지금 그 난리를 치면서 이제는 주가가 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평생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평생 반복될 건데요. 왜냐하면 미국은 아시다시피 무역수지, 재정수지, 만연 적자국이잖아요. 돈을 계속 쓰고 벌어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습니다.
계속 달러가 고갈됩니다. 계속 달러가 고갈되기 때문에 달러를 저렇게 계속 찍어낼 수밖에 없고, 미국이 만약에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였으면 미국의 통화 가치는 벌써 박살이 나고 1,300원이 아니라 한 200원, 100원가 있었어야죠.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의 힘을 이용해서 달러가 세계의 막강한 기축통화다 보니까 달러를 저렇게 마구마구 찍어내버리면, 달러를 선호하고 IMF에서 이번에 우리나라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 10조 정도 돈을 썼는데 그것 가지고도 한국이 보유해야 될 적정 외환 보유고보다 약간 미달하면 위기가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달러를 많이 보유하라고 또 권고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내면서 결국은 달러가 폭락하는 게 아니라 힘이 없는 나라들의 통화 가치가 폭락을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전 세계에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키는 이 달러가 어떻게 보면 힘없는 나라의 통화 가치를 박살을 내면서 힘없는 나라, 스리랑카 최근에 폭동이 일어나고, 2009년, 10년, 11년도에 QE1, QE2를 했을 때는 메나 지역이라고, 그죠? 미들 이스트, 노스 아프리카 그쪽 지역들의 물가가 폭등하면서 또 난리가 납니다. 그런 현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쓴 책에 우리는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는데 투자를 하지 않고 열심히 착실하게 일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고 착실하게만 일하는 것은 우리 집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출근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해치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이 평생 살아가면서 이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을까? 방법은 우량 자산을 무조건 쥐고 있어야 됩니다. 우량 자산을. 그래서 그렇게 주식을 잘하는 피트린치도 책에다가 그렇게 써놨어요. 집부터 사라고요. 주식을 열심히 해서 주식으로 돈 벌어라는 얘기보다 그 주식책에 집부터 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집 사는 게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아마추어들도 가장 편한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건희 회장님이 컬렉션했던 이런 희소한 예술 작품들, 그런 것도 다 인플레이션을 해치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차트가 뭐냐면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600만 명 이상이 주식을 소유하게 된 삼성전자, 엄청나게 많은 지금 고통을 주고 있는 듯한 이 삼성전자가 30년 동안 차트 보시면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주가가 9만 6천 원이 아니라 5만 8천 원까지 빠져 있는데 92년 대비해서 지금 30년 동안에 237배가 올랐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강남 아파트가 한 10배 정도, 11배 정도 올랐다면 이렇게 우량한 기업을 샀으면 237배가 오르면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해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대기업의 주식을 샀다고 해서 전부 해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주식이 어려워지는 거죠. 보면 태양광이라든지 같은 삼성그룹인데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회사들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GE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회사도 보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면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가 절대 답은 아닙니다. 그러면 성장주 2007년도에는 태양광 주식이 난리였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대체 에너지로 풍력 태양광. 그때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던 동양제철화학이 지금은 OCI로 바뀌어 있는데요. 주가가 지금 한 87% 마이너스 나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운관 TV에서 LCD로 넘어왔던 LG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우하향.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영어 수고에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반짝인다고 해서 다 금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장주라고 해서 다 그렇게
항상 우상향하는 건 압니다. 왜? 그럼 뭐 이런 기업들은 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OCI와 LG 디스플레이의 공통점은 뭔가? 요때 당시에 주가가 올라갈 때는 세계 넘버원이었습니다. OCI가 폴리실리콘에 1조 6천억을 유상증자를 통해서 투자를 하면서 이제 세계 1등이 됐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세계 1등, LCD의 세계 1등, LED 세계 1등, LED 세상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근데 세계 1등이 누구냐? 중국 업체입니다. 중국 업체가 1등이 되면서 이렇게 가격 경쟁력에서 다 뒤처지면서 주가가 박살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을 해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핵심 우량 자산을 사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강조하냐면요.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져 있을 때 바겐 세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바겐 세일을 하고 있는 주식 중에 어떤 게 샤넬백이고 어떤 게 짝퉁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손이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핵심 주식은 뭐지?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사용가치나 그 다음에 희소성이나 고객의 충성도나 아니면 어떤 스타벅스 아니면 애플 기술적으로는 애플의 전화기에 있는 기술적인 여러 가지 효용이 좋은 뭐 카메라라든지 여러 가지 삼성하고 그게 차이가 없는데 왜 그런 애플에 대한 충성도는 뭐지? 애플 제품을 쓸 때마다 떠올리는 스티브 잡스의 Think Different. 내가 애플 제품을 쓰면 나는 약간 혁신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스타벅스의 커피 한 잔과 밥값이 비슷한데도 왜 스타벅스 가서 그렇게 커피를 먹는 그런 거에는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효용, 무형의 자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봐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자, 스타벅스 주식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명품 내가 지금 사고자 하는 또는 내가 다 들고 있으면서 손절을 쳐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물타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나는 용케 현금이 많은데 그러면 바겐 세일, 바겐 헌팅을 한번 해볼까 했을 때 어떤 기업을 사야 되는지 어떤 기업이 핵심 기업인지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투자하는 이 기업이 만드는 제품이 대체 불가 제품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워런 버핏은 지금도 자기 포트폴리오의 40%가 애플 주식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주가가 빠지니까 오히려 최근에 주식을 뭐 더 샀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애플 내년, 내후년, 내회, 내내후년 아까 샤넬, 에르메스, 백처럼 애플의 이용자가 고물가 이런 상황에서 다른 제품을 쓸까? 애플 아이폰은 비싸니까 중국의 샤오미로 갈아탈까? 예,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애플을 쓰시는 분은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애플 쓰실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매출이 줄어들까요? 저는 별로 안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성 갤럭시 폴드, 저 폴드를 쓰고 있는데 저는 내년, 내후년에도 폴드 쓸 겁니다. 대체 불가입니다.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가 이번에 14조 이익에서 60%가 반도체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를 갖다 쓰는 중국의 빅테크 기업,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삼성의 제품을 쓰지 않고 다른 데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세 회사가 과점인데 다른 거 할 데가 없습니다. 대체 불가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가 9만 6천 원 갔다가 지금 5만 8천 원에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계시는데 저는 단언컨대 그냥 물타기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의 핸드폰의 가격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피처폰 만들 때 30만 원, 20만 원짜리 만들다가 폴더블 폰으로 240만 원, G 플립 한 120만 원, 140만 원 계속 ASP가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현대차도 사서 많이 물려 계시더라고요. 자, 최근에 현대차의 ASP가
Average Sales Price라고 하는 이 평균 판매 단가가 어떻게 되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마치 1990년도 도요타에서 렉서스라는 브랜드를 내면서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간 것처럼 아주 잘 론칭이 됐습니다. 론칭은 2015년도 했지만 지금 제네시스가 드디어 최근에 나온 모델들을 보며 오늘도 출근하면서 앞에 포르쉐가 지나가는 줄 알고 봤더니 제네시스 GV80이더라고요. 그런 기술적 디자인은 여러 가지 혁신으로 현대차의 ASP도 급증을 하고 있고 현대차를 살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자동차 반도체 공급난 차질이 있지만 10개월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수요가 아주 탄탄하게 버티고 있는데 요즘 주식시장의 40%는 기계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계 중에는 퀀트를 바탕으로 매매하는 그 AI가 운용하는 펀드가 있고요. 그 AI에는 많은 데이터들이 입력되어 있고 자동차 판매가 둔화되면 세계적으로 소비가 둔화되면서 경기 침체가 오니까 경기 소비재를 줄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짜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판매가 둔화된 게 공급망 차질 때문인지 아닌지 그런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기계는 뭐야? 전 세계에서 소비자들이 개인들이 가장 많이 돈을 쓰는 게 뭡니까? 자동차잖아요. 자동차 판매가 와 자동차 판매가 꺾이네. 전 세계에서 자동차가 3천에서 3,500조 시장이거든요. 1년에. 그 자동차 판매가 작년 10월 11일부터 공급망 차질로 위축이 되니까 야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구나. 그런 식으로 지금 주가가 빠져 있는데 펀더멘탈은 굉장히 개선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삼성전자도 있고요. 오른쪽에 네이버도 있습니다. 네이버 주가 50% 빠지고 카카오 주가 60% 빠졌잖아요. 야 네이버 카카오 이거는 손절해야 되나? 예. 카카오 내년 내후년에 지금 당장 카카오 아 카카오 주식 물려가지고 짜증나니까 나 카카오 안 쓰고 다른 거 쓸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년 내후년까지 아무 대안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체 불가한 서비스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핵심 기업의 이런 특징은 다음 호황 사이클이 오잖아요. 항상 전 고점을 돌파합니다. 주가가. 네, 삼성전자도 그랬고 네이버도 그랬고 그런데 이번에 빠진 거 보면 지난번에도 코로나 때도 그렇고 2018년도도 그렇고 야 평생 다시 주가가 전고점 못 돌파할 것처럼 우리는 느끼지만 2, 3년 안에 다 돌파합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기업들 항상 전고점을 돌파하니까 지금처럼 마이너스 40%, 50% 대박엔 세일을 해줄 때 우리는 우량한 기업을 싸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싸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마트 가면 우유 살 때도 막 가격 비교하시잖아요. 그죠? 3,000원짜리, 4,000원짜리 그것도 비교하는데 엄청나게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단 내가 사는 기업의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중국하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나? 네,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카카오, 네이버, 뭐 반도체 괜찮죠? 네. 그리고 뭐 자동차 그러면 중국 시장에서는 중국 자동차가 1등이에요. 그러면 유럽하고 미국에서 지금 현대기아차는 잘하고 있나? 네. 테슬라가 왜 저렇게 주가가 올라갔죠? 전기차 때문이잖아요. 지금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테슬라가 17% 발리고 현대기아차가 12%로 2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현대기아차를 보면 스마트폰의 혁명으로 아이폰이 나오면서 모토롤라, 노키아 막 다 망하고 LG전자도 굉장히 힘들어서 얼마 전에 모바일 사업부를 스크랩 해버렸죠. 그 와중에 2011년부터 13년도에 갤럭시라는 시리즈로 스마트폰 시장의 1등이 됐다. 삼성전자처럼 패스트 팔로잉 전략, 패스트 세컨 스트레티지라고도 하죠. 빠른 2등 전략. 그래서 아 현대차가 다행히 이 현대차 그룹이
빠른 이등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주가는 비싼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고점 대비 거의 40%에서 50% 빠져있고 PBR이 0.6배, 자기 자본보다 40%나 디스카운트 돼서 그렇게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런 식으로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요. 다른 유명한 기업들, 알파벳, 네, 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컴퓨터, 노트북 쓰실 때 윈도우를 안 띄우고 컴퓨터를 쓰시는지, 내가 그동안에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내년부터는 유튜브를 안 볼 것 같아.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여전히 나는 올해도 내년에도 유튜브를 계속 볼 것 같아. 그렇다면 이런 알파벳이라는 기업도 마이너스 30% 고점 대비 디스카운트 된 가격에 살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건요, 현명한 투자자는 코어에서 핵심 우량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제가 자꾸만 강조하는 이유가 대부분의 주식 투자를 해서 망하는 경우는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내가 얼마 벌어서 신라젠 같은 주식 사서 망하는 케이스가 90%입니다. 근데 반면에 신라젠이나 이런 걸로 막 테마주 사서 벌고 삼성전자를 모아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핵심 자산을 모아가는데 어떨 때? 지금처럼 대박엔 세일할 때. 근데 박엔 세일은 언제 해주냐면요, 박엔 세일을 다들 분위기가 좋을 때 박엔 세일 안 해줍니다. 예, 뭔가 되게 위기가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저게 장기화되면 전 세계 경제가 대공황이 오는 거 아닌가, 그런 공포감이 들 때만 박엔 세일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공황이 다시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에 좋은 가격에 싸게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장의 그 성격하고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장에는 하락장이 다 똑같은 하락장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약세론자나 비관론자분들이 장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항상 금융위기 같은 상황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2008년 금융위기, 98년 IMF 때 같은 금융위기. 98년 금융위기 때 코스피, S&P 500 전부 다 50% 이상 마이너스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차트를 보면서 아직까지 더 빠져야 돼. 코로나 때 35%가 빠졌는데 아니야, 아직까지 더 빠져서 1100 정도 갈 거야 라고 얘기하실 때는 다들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으로 생각하시면서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구조적 약세장입니다. 코로나 때는 이벤트 약세장이었고요. 지금은 경기순환형 약세장입니다. 경기순환형 약세장에서는 주가가 50% 그렇게 빠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고물가, 유가의 향방,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폭락으로 이어지나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결론을 내려드리면, 이게 유가 차트입니다. 유가는 이렇게 저는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하면서 우상향의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50불대고 여기가 100불대입니다. 근데 2008년 7월 달에 146불 갔다가 경기 침체가 오니까 146불이 바로 36불까지 갑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10%가 넘어가고 하니까 유가는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고유가, 고원자재 가격 때문에 내년에 경기 침체가 아주 심해질 거라고 하는 논리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원자재 가격이 급락합니다. 그렇게 급락을 하니까 페드가 돈을 풀어서 가격이 회복을 했지만 이렇게 이 밴드 안에서 놀았고요. 그러다가 셰일 혁명이라는 엄청난 공급이 늘어나면서 유가는 이렇게 레벨 다운이 되어버립니다. 이 레벨 다운된 이 범위 내에서 50불에서 80불 사이에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위기 때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가가 120불까지 오버슈팅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가는 내년도에 다시 여기 60불에서 90불 사이에
안착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유가가 이렇게 빠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2020년 코로나 때 유가는 45불을 돌파 못할 것 같다라고. 셰일 혁명 때문에 셰일 업체들의 BP가 40불, 45불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못 올라갈 것 같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금리 부분인데, 금리는 자세히 보시면 우리는 맨날 2018년도에도 페드가 계속 금리 올린다고 하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3.5, 4.0, 4.5 그렇게 가면 주식하는 것보다 채권 사는 게 낫죠. 10년 동안 4% 주면 채권 해야죠.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박살이 나는데 유가가 2008년도에 146불 가고 했었는데도 금리는 이상하게 우하향이에요. 10년물 국채금리는 지금 1990년 초부터 30년 동안 왜 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고 금리는 이렇게 하향됐을까? 왜 그러냐면 금리는 10년물 국채금리가 R이라고 하면요. small R이 실질금리죠. 대문자 R은 small R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교과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죠? small R이 뭡니까? 실질금리고요. 실질금리는 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돈을 찍어내니까 공급이 너무 많아서 경기가 아무리 좋아져도 돈 빌려줄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들어가 버리니까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플러스 3%, 5% 나도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돈을 와장창 찍어놨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금리가 4.5, 페드의 정책금리 레인지를 보여주는데 4.1에서 4.5 저는 전혀 가능하지 않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유가랑 원자재 가격 올라가니까 금리가 3.49까지 급등했지만 저는 다시 금리는 이렇게 하향 안정화되면서 내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채금리가 10년물이 어느덧 갑자기 2.9까지 떨어졌고요. 그러면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나? 2018년도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3.1을 돌파하니까 주가가 S&P 500이 와장창 무너집니다. 20%가 단 3개월 만에 무너졌고요. 그러면서 페드의 제롬 파월이 내년에도 두세 번 더 올려야 될 것 같다라는 그 얘기에 큰일 났구나라고 했는데 10년물 국채금리가 어떻게 됐냐면요. 3.22를 기록했던 10년물 국채금리는 2019년 8월 달 되니까 1.5까지 빠집니다. 1.5까지. 그러면서 주가는 이렇게 랠리가 가고요. 그래서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요. 2019년도에 경기는 안 좋았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10년물 국채금리가 그렇게 빠지고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S&P 500 기업들의 이익이 하나도 증가가 안 했고요. 삼성전자는 2018년도에 58조 이익을 내던 삼성전자는 19년도에 27조로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나고요. 하이닉스는 20조 영업이익을 19년도에 기록했다가 18년도에 기록했다가 19년도에 2조 7천억으로 이익이 84% 마이너스가 나는데 주가는 S&P 500은 28.8%, 하이닉스는 55% 상승, 그리고 삼성전자는 44%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 모습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요 환율만 하나 말씀드리면, 자, 1250원 이상 환율이 올라갈 때는 우리나라 IMF 때를 제외하고는 뭔가 다른 나라에 무슨 위기가 생겨서 환율이 올라갑니다. 요 때가 2010년 5월 달에 그리스 사태가 발발하면서 1250원으로 빵 뛰었고요. 그런데 코스피는 쭉 올라갑니다. 그 이후로. 2016년 2월 달에 홍콩 증시가 14,000에서 7,000까지 빠지고 ELS가 낙인 들어가서 ELS 원금 보정되는 줄 알았는데 마이너스 40몇 프로가 나오고 중국의 지방정부, 지방은행이 문제가 되면서 그림자 금융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1250원을 돌파했을 때 주가가 요랬거든요. 요렇게 했다가 그 이후로 또 최근에 2020년 코로나 때입니다. 1299원 갔다가 그 이후로 주가 폭등. 이번에도 지금 1290원 하고 있잖아요. 자, 주가가 여기서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그러면 왜
1250원 이상일 때 주가는 오르기만 했을까?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섹터가 반도체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쳐서 25%고 나머지 현대 기아차 삼성 바이오로직스 LG 에너지 솔루션 전부 수출 기업이에요. 전부 수출 기업인데 IMF 때 오토바이 헬멧 만드는 회사가 떼돈을 벌었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죠? 환율이 1800원 갔으니까. 환율이 1800원 가니까 99년도에 우리나라 주가가 277에서 99년도에 1000포인트까지 폭등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너무 좋아지니까요. 그래서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1250원 돌파했었던 2016년 2월 그러고 나서 주가 급등. 코로나 이후에 급등. 지금 여기서 자 삼성전자가 4만 얼마까지 빠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여기서 올라갈까 밑으로 갈까. 저는 과거의 데이터랑 환율이 좋아졌을 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에 대한 민감도를 보면 아, 전자 주식도 여기서 대박엔 세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강원국 작가한테 제가 환율 1250원 올라갔을 때 우리나라 주식을 사면 무조건 먹었는데 한번 조사를 해봐라고 시켰더니 아주 이렇게 또 착실하게 데이터를 만들어줬습니다. 12개월 뒤에 1250원 돌파할 때 우리나라 코스피를 샀더니 12개월 뒤에 IMF 때 22.9%, 금융위기 때가 제일 수익이 안 나왔는데 17.6%, 코로나 때 92.69%, 평균 42.6% 나오면서 항상 1250원 이상에서 코스피를 질렀을 때는 이렇게 좋은 수익이 나오더라면서 정말 좋은 걸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무섭습니다. 자, 이럴 때는 주가를 빠뜨린 원인에 대한 더 이상의 분석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 원인이 경기 침체라고 그러잖아요. 경기 침체. 예, 경기 침체인데 우리가 정말로 큰 경기 침체가 올까라고 아까 에르메스, 샤넬, 애플, 아이폰, 테슬라 자동차를 사는 사람 등등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우리가 우려하는 경기 침체는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박엔 세일을 하는 명품 주식을 사는 아주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고물가, 고환율, 거기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 핵심 기업, 핵심 종목을 선별하는 능력에 대한 그런 분별력 역시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좋은 강연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동안 또 채팅창에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는데 한 가지씩 여쭤보도록 할게요. 연준의 이 빅스텝 금리 인상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스닥 이후에 마무리되는 수순에서 나스닥의 빅테크 기술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후에는 다우 전통산업주들이 주도하는 장이 될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후에 이제 글로벌 주식팀장님께 관련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지만 전문님의 의견이 또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정답이 아니라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나스닥의 기술주 성장이 먼저 시작되고요. 다우의 그는 전통 주식이 뒤따라서 올라가는 장이 펼쳐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침체 상황에 2020년 코로나 때 4, 5, 6월 달 2Q에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 31.2%가 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장에 우리 주식 시장에 빅세븐이라고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그죠? 빅세븐. 그리고 미국은 팡 기업이라는 그런 빅테크 주식들이 시장을 주도합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니까.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탄탄한 성장을 내고 있는 그 빅테크라 우리나라는 BBIG,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그 주식들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 박전무 얘기대로 정말 경기 침체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그걸 확인하는 기간 동안에는 전통 기업에 대한 투자를 못합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뭐 애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플랫폼 기업들, 알파벳,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유튜브는 계속 볼 거고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선침회가 먼저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 생각보다 그렇게 경기 침체가 심각하지 않네. 그리고 성장주의 이번에 센티멘트, 투자 센티멘트를 짓눌렀던 고금리. 이 금리 상황이 2019년처럼 금리가 스물스물스물 빠지고 9월 달 되면 페드가 이번에 2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가 나면서 아 리세션이구나라고 하면서 저는 9월 달부터 50bp 빅 스텝의 금리 인상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트리거가 되면서 뭐야 금리 못 올리네? 그러면 이제 성장주의 멀티플을 갉아먹었던 이 금리를 보면서 성장주가 빠르게 복원을 먼저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의 600만 명 이상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기 네.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 사례로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견해를 물어보셨는데 물론 기술적으로는 많이 내려와 있고 정말 박앤세일이다 그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요새 또 삼성전자의 위기론이 지속적으로 불거져 있고 있는 네.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문님의 견해도 궁금한데요. 네. 삼성전자 위기론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내 자녀가 삼성전자를 취직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지금이라도 삼성전자를 손절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내 자녀가 삼성전자를 취직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우려감은 그냥 주가가 빠져서 생기는 불안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지금 얼마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되는데 뭐 이재용 부회장이 뭐 유럽 가서 ASML 만나고 삼성전자 임직원분들 제가 최근에도 강의하면서 만나보면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삼성전자의 우리나라의 우수 인력들이 여전히 계속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하면서 중국이 이 반도체 영역에 함부로 침입을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런 정책을 쓰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에 대한 초격차 기술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위기론은 불과 1년 전에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1등이 되고 파운드리까지도 진출을 하며 와 삼성전자 주가는 12만 원 가겠네 하고 9만 원, 8만 원에서 사셨잖아요. 근데 그 비전은 여전히 저는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마저 현실화되면 엄청난 보너스 수익이 또 주어질 거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도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유지만 해줘도 다시 8만 원, 9만 원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투자자시라면 뭐 대체 불가한 기술이나 제품을 영위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기술이나 경쟁 업체와 어떤 국가와 또 경쟁 업체와 이 초격차를 갖고 있는 어떠한 그런 영역을 갖고 있는지 결국에 전문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투자의 원칙 기준에 따라서 핵심 기업을 잘 선별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